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기대감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 또다시 CPI 지수까지도 안 좋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근심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 오늘도 그 기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많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이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또 채널로 또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다양한 공부 방법 또 배우시고 적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강의 드려야 될 것인가. 참 시장이 어렵죠. 어렵다라는 부분은 환율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리스크도 있고 유동성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렀을 때 과연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체크해보고 가자 해서 주식체크 좀 단순하게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주식체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체크를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 불안하시죠? 힘드시죠? 근데 그것이 불확실성일 때 더 힘듭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공부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체크리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자, 기업명. 우리는 기업명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그 종목을 어디 들어갔죠? 했는데도 종목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항상 기본은 알고 가자. 현재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젠자라고 적혀 있는 회사는요. 바이오 회사가 많습니다. 제너릭이겠죠. 그 다음에 테크라는 회사는 당연히 IT 기업이 많겠죠. 직관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캐스트 하게 되면은 약간 방송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겠고, 그죠? 전자하면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업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종목을 만약 들고 있다. 이건 TV 회사네. 1인 미디어 회사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근데 구기업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시 세탁을 위해서 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혹은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에 대한 목적과 경영 방식이 바뀌어서 사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장하기 전과 상장한 후에 사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기업명을 확인함으로써 역사를 알아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과거에는 나우콤이라는 회사였죠. 약간 통신회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예전에 뭐 SK텔레콤 등 무슨 콤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IT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변경 전 사용했던 상호를 통해서 회사의 역사와 회사의 과거의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요 사업입니다. 저는 항상 이 회사에 왜 들어갔어요라고 혹은 이 회사에 접근하신 이유가 무엇이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 주요 사업,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TV는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크게 광고 수익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풍선 수익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혹은 개별적 종목이 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경우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불안해서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이겨낼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수소 사업을 정말 1%밖에 안 하는데
이걸 수소 관련주로 연결해서 그 수소라는 모멘텀으로 그 기업을 들고 와 있고 있다면 그 기업의 과연 주가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수소 모멘텀을 탄다 해서 항상 매출이 많은 비중, 주요 사업 포지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라. 여러분도 종목 중에 바이오는 단순히 계열사일 뿐인데 바이오 모멘텀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구조를 잡고 핵심을 잡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것이 상장일입니다. 상장일. 주식회사는 상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길들여진 말과 야생마가 있는데 길들여진 말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익숙하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야생마는 다릅니다. 야생마 같은 경우는 자기 맘대로 막 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장을 해서 2년 동안은 사실은 야생마와 같더라. 기본적인 패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본다면 3년 후에 종목을 접근하셨을 때 기본적 패턴들이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제가 상장일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전문 트레이더거나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신규 상장주를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 중기 트레이딩 다 가능하세요. 근데 이것이 아닌 만약에 내가 실력은 부족하고 회사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장일만 체크한다면 이것은 리스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상장일에 대한 면면한 체크가 우리가 필요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일 통해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상장일이 얼마 안 됐는데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성장한 반면 과거에 비해 이 회사는 오히려 부채비율이 높고 리스크가 많고 그럴 경우 이 회사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장일이 무조건 또 짧고 길매 따라서 회사가 좋고 나쁨은 다릅니다. 그 회사가 걸어왔던 역사들과 걸어왔던 시간들을 보므로써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들도 있더라.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기다 다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가,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보셔야 됩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상장사는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주총을 통해서 혹은 임총을 통해서 중요 사안들은 결정을 하지만 일반적인 결정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대부분 가름합니다. 그만큼 이사에 대한 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대표이사는 그것을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회사의 존립 여부와 직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과거의 이력, 미래의 비전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상장사를 관련해서 회사에 대한 부분, 비전 다 보고 있지만 저는 결국 회사는 누가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에 대한 대표에 대한 정성적 기법을 놓침으로써 대표 리스크를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 수입니다. 산업에 맞게 혹은 회사에 맞게 알맞은 직원 수가 좋습니다. 규모에 맞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나 과하게 많거나 또 과하게 적다면 과하게 적으면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과하게 많다면 혹은 과하게 인건비가 측정돼 있다면 회사의 경영 성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수에 대한 부분들, 직원에 대한 부분들, 직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정말 근로자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뭐 다 모두 다 근로자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뿐만 아니라 임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체크해보자라는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회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연결 대상 종속회사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IFRS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또 검토해봐야 될 게 생긴 거죠. 어떤 걸 검토하게 되는 거죠? 연결 대상 종속회사. 자, 지분율 50% 이상 초과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상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연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죠. 예전에는 개별 기준으로만 나왔습니다. 그 단독 회사에 대한 부분들만 나왔지만 이제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뭐 지분을 100% 갖고 있다면 100%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붙게 되는 어떤 연결 구조의 흐름들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속회사 또한 지분 100% 갖고 있는데 종속회사가 뭘 하는지 몰라요. 영업이익을 많이 벌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사양 사업인지 아니면 유지 사업인지 혹은 미래 성장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정보에 대한 가장 기본적 로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 정보를 하나 더 확정해 보게 되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이제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이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들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자료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QR코드로 찍으셔도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실은 시장에서 시장 가격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가격의 총액.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도 잘 몰라요, 사실은. 예전에 주식으로 돈 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부 없이 시장에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총가치를 우리는 시가총액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가총액은 우리가 총 발행 주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현재 주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깨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100원짜리 주식이 있고요.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아니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이 제가 그냥 아주 극단적 직관성으로 가겠습니다. 100개 있으면 시가총액은 10,000원이 되겠죠. 그죠? 10,000원짜리 주식이 1개 있으면 10,000원이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100원짜리 주식만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싸잖아요. 싸다라는 표현은 시가총액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지 주가를 통해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주식은요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수가 2억 주, 3억 주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10주만 있어도 20억이 돼요. 2억 주면. 그죠? 100주가 있으면 200억이 돼요. 100원이 되면. 2억 주니까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2억 주면 100원이 되면 2억이 돼요. 그러면 900원만 돼도 20억이니까 자 정정하겠습니다. 한 주면 2억, 10주면 20억, 100주면 200억이겠죠? 자 200억인데 900주면 1800억이 되죠. 동전주인데 시총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주식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요? 총 발행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더라. 단순히 동전주라서 싼 주식이에요. 혹은 1000원짜리 주식에서 싼 주식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주식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절대 비교는 시가총액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5만원짜리 주식 한 주나 500원짜리 주식 100주나 똑같이 회사의 가치는 시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이 우리가 시총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 주가도 목표 시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꿈의 시총.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바라보는 시총은 1조를 꿈의 시총이라 부릅니다. 요즘 유동성이 떨어져서 1조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다 하고 아무리 좋은 로직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꿈의 시총은 1조입니다. 근데 1조 중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정할 때는 그 중에서 발행 주식수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의 가장 근간은 시가총액에서 시작한다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입니다. 20,000원짜리 주식입니다. 비쌉니다. 쌉니다. 이것은 주식 초보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시총이 이거니까 상대적 비교가 되는구나가 우리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 의견은 긍정, 중립,
부정으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긍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자리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의견입니다. 이것은 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전적으로 믿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후행적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미리 반영돼 있으면 그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치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회사의 가치평가가 200억, 시장 가치가 200억이 됐다면 이것은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높게 평가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금을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보게 되면 총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 아니, 자본금은 또 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공부가 돼요. 사실은. 꼭 알아야 될 사항, 꼭 기재해야 될 사항. 여러분들께서 이런 로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으면서 종목을 바라본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매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장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사항도 안 되면서 기본적인 부분도 안 되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허망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되풀이돼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드려요. 자,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자본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주식을 설립할 때 액면가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나라 법인들은 액면가를 통해서 내가 법인 설립을 해요. 상장사를 떠나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내가 법인 설립을 함에 있어서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럼 액면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액면가를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로 뒀다. 제가 그냥 100만원짜리 법인으로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짜리 법인이다. 그럼 주식수를 1,000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이 액면가에 따라서 주식수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1억짜리를 했는데 액면가를 만원으로 했으면 주식수가 만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금. 처음에 이 회사에 집어넣은 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자본금을 알아야 되는 게 자, 총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를 하거나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개념이겠죠. 신주를 발행하게 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건 증자나 전환사채 이런 부분도 이제 신주 발행에 관련된 값입니다. 그러면 증자, CB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신주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안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게 EB도 있고 BW도 있습니다. 근데 EB는 교환사채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은 아니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BW도. 자, 어쨌든간 이렇게 주식수가 발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증자를 500주로 했다. 그러면 이 자본금은 올라갑니다. 500주 곱하기 100원으로 100 뭐 자본금 액면가 100원이었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됨으로써 뭐가 또 문제가 됩니까? 왜 액면 병합을 안 하고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적자 기업에서 발생을 할까요? 혹은 우리가 액면가를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본 잠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본금이 계속 올라가요. 자본금이 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액면가가 500원이면은 자본금이 빠르게 올라가겠죠. 액면가가 100원이면은 자본금이 천천히 올라가겠죠. 적자 기업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 올라가는데 적자가 나면서 자본이 감소돼 버리면 자본금이 자본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액면가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단가에 있다라는 건데 그 낮은 단가보다 더 밑에서 주식이 놀고 있거나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리스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발행 주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총주식을 우리가 총발행 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행 주식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값을 가져갈지, 이 주식이 얼만큼 유통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액면가, 제가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나눈 거예요, 그죠? 액면가는 실제 거래와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 설립할 때 딱 중심을 잡아놓은 액면 가격입니다. 근데 가끔 또 주식수가 너무 많아. 흑자에 대한 자신은 있어. 근데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어지럽네.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액면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전환세나 신주만 발행 안 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 총발행 주식, 신주 발행 때문에 사실은 자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신주 발행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만 알아도 이게 다 풀려요. 왜 액면 병합을 하는지, 왜 액면 분할을 하는지, 뭐 액면 분할을 할 때 흑자 기업은 왜 하는지까지도 다 이걸 하나하나 이해하면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 않고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보다는 어려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용 비율. 증권회사부터 보증금을 내고 빌려서 산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신용 비율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캐시로 빌려줬으면 캐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랑 신용을 통해서 만주를 빌렸다. 그럼 내가 증권사에 그 만주를 갖다 주는 거, 뭐 7천주를 갖다 주는 거,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팔아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용카드로 생각하면 돼요. 신용카드로 지금 당장 긁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신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팔 주식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위에는 기대감도 많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죠. 화랑장에서 신용이 많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기대감이 많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시장이 꺾여 내려올 때는 오히려 팔 주식이 많다. 왜? 증거금률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식이 너무 많이 빨려 내려오면 증거금률 리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유주주. 자, 기업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는 왜 필요할까요? 자, 가끔 이제 우리가 전문 경영인, 전문 CEO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문 CEO를 둠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주요 주주들이 의결권 있고 어떤 경영권 있는 주요 주주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주식을 많이 같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서로 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봐야 회사에 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차트만 알았잖아요. 물론 더 많이 우리 시청자님들 아셨겠지만 우리 여태까지 이런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 하고 그냥 종목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래 가장 재밌는 강의가 뭐냐면 머니플로 인덱스 MFI 자, 이 차트만 보면 갑니다. 이 차트 작업 들어왔잖아요. 가는 거예요. 이 시장이 끝났다고요. 이제는 정말 세밀한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파동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주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대한 주가를 통해 바라보는 방법, 기업을 통해 바라보는 분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새록새록 되죠. 자, 여러분들 공부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있죠? 샷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또 채널 추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무 분석 한번 볼까요? 재무 분석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회계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너무 알 게 많아.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 예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포괄 손익계산서는 이제 연결 쪽 기준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매출액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자, 플로우 개념. 플로우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매출액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세금을 다 내고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요건 아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돈, 내 돈을 갖고 자본을 갖고 설립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남의 돈도 빌려 갖고 오고 이걸 우리가 총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자본으로도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이 났을 때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환세나 증자를 통해서 갖고 오는 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쫙 구조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이 플로우 개념, 매출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 세부 항목을 보다 보면 참 힘들고 지루해요. 그러면 몇 가지만 체크하자고요. 매출액, 오케이. 매출액에서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는다. 매출액 작년에, 예를 들면, 한 200억 나왔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매출액 200억 나왔습니다. 근데 3년 평균을 보니까 100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0% 증가됐네요. 그죠? 근데 올해 발표된 게 이제 상반기까지 끝났는데 70억이 발표된 거예요. 상반기까지. 그래서 기대 추정치를 그냥 이거는 거의 4분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7, 14, 140억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작년보다 매출액이 줄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년 평균보다는 좋네. 근데 주가는 지금 70% 정도 하락이 돼 있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3년 후 추정치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 내년부터 막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막 잠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는 내년도에 예상을 해보니 한 250억이 될 것 같고 후년도에는 한 300억이 될 것 같고 후년도에는 한 400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3년 추정치를 보니까 거의 140억에서 400억이면 2배 이상 3년에 2배 이상의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을 통하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 주요 이슈를 보니 응급제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 종목은 응급제 꼭 필요한 원료를 만들거나 가공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제품은 응급제를 개발하기 전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IT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투자라는 회사가 잘 돼서 응급제까지 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지금 전문가 같았죠. 물론 저는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만 얘기해도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설득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주식은 절대로 못 가져가요. 자, 작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출액이 200억이 나왔고요. 과거 3년 평균은 100억이 나왔는데 올해 70억이면 140억 정도니까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작년에 특수사항이었고 올해 3년 평균보다는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응급제가 특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이 3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서 응급제에서의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원칙과 로직이 나와버리죠. 이게 주식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못 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니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성과가 나옵니다. 영업이 똑같아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이 회사가 50억을 했어요. 3년 평균으로 하니까 뭐 한 20억 했어요. 작년 영업이익이 확 늘었네요. 근데 올해 발표된 분기값이 벌써 40억이 됐어요. 올해 기대 추정이 한 80억 되고요. 영업이익 3년 후 추정은 150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DDR5로 올라가면서 테스트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소켓이 커져야 돼서 새로 싹 바꿔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한 3년 정도는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갑자기 20억 했던 회사가 매출액은 100억밖에 안 돼 2.5배로 드냐? 이것은 기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고정비가 FC가 쉽게 얘기하면 100억이 기본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고정비 외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C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FC에 대한 그 성과를 넘어가면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팍팍 터져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예를 들면 매출이 500억이 넘어가는 순간 FC는 100억이고 변동비는 거의 없어지면서 성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사실 전문적이지 않다면 이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500억 이상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확 좋아지는 회사구나. 그럼 3년 동안 매출액이 2배가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오히려 3, 4배까지 증가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깊게 배우면 원가관리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영업이익이 근데 긍정적인 요인을 보니까 인건비가 유지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인건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니까 물가 대비 인건비를 조금 더 안정화시켰다. 근데 영업이익의 부정적 요인은 광고 선전비가 증가됐다라는 거죠. 너무나 이제는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 광고 선전비를 계속해 지속할 건지 아니면 상반기만 광고 선전비를 집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브랜드 네이밍이 되면 다운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수치만 집어넣으면 되는 얘기들이에요. 왜 주식이 어려운지 해서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교과서 공부하라면 하면 되고 여기서 뭐 시험 출제하면 출제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학교 딱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많이 잃죠. 왜? 하라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창의적으로 공부를 하네. 그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익숙하게 다시 하라는 대로 숫자를 집어넣고 여기서 창의적으로 설명한다면 성과는 훨씬 더 빠르게 나오겠죠.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도 있고요. 생각의 확장도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볼까요? 단기 순이익 마찬가지 단기 순이익은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고 다 쭉쭉쭉쭉해서 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까지 제가 이제 이 단기 순이익은 매출액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이 단기순익을 잘 체크해야 돼요. 단기순익을. 아시겠습니까? 아니, 단기순익은 뭘 체크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크게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게 당연히 세금 잘 내야 되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과징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순익과 관련된 거는 영업이익은 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윤 추구가 가장 기본적인 명제라면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면 이 회사는 지속성이라는 여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단기 순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가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회사를 매각해서 생기는 수익. 이건 영업이익은 안 잡히겠죠. 단기 순이익이 잡히겠죠. 혹은 부동산 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단기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살찌우는 과정이죠. 어떻게 회사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시 플로우로 인해서 자본으로 들어가고 이 자본이 활용을 함으로써 투자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로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회계적 이해도 분명히 필요할 수는 있더라. 단기 순이익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도 3년 비교? 무슨 비교? 무슨 비교? 아, 이 종목이 단기 순이익에서는 이런 걸 또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올해 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늘었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아, 부동산 매각을 했구나. 아, 근데 단기 순이익이 좀 안 나온 이유가 전환사채를 통한 파생상품 금융손실이 좀 발생했구나. 평가손실이 발생했구나. 기타 손실이 발생했구나. 금융기타 손실이 발생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1년, 3년, 작년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로직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셨고요. 이제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고요. 자산. 자산도 똑같아요. 작년, 과거 3년, 올해 발표된 분기값, 취득 똑같죠. 자산 증가에는 뭐가 긍정적인 요인을 했는지. 자산 증가의 긍정적인 요인은 예를 들면은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부동산 재평가를 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자산 증가의 부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예를 들면은 화재로 인한 손실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산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자, 부채. 자, 부채는요. 작년도에 이제 발생한 것이 이제 우리가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정정정할게요. 부채는 빚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 3년 평균 동안의 빚도 중요하고 작년도의 빚도 중요하죠. 과거 3년 평균은 이 회사 부채는 500억씩 가져갔었어. 근데 작년도 부채가 갑자기 100억으로 줄었네. 그럼 400억을 갚은 거잖아요. 전환사채를 상환했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본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수도 있고 부채를 뭐 단기 금융 부채를 껐을 수도 있고
회사가 그러면 뭐가 줄어들겠어요?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자 비용이 줄게 되면서 리스크 헤지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발표된 분기 값과 올해 기대된 추정이 있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부채 개선의 긍정 요인. 올해 전환사채가 다 주식으로 전환돼요. 주식 전환되기로 했어요. 이런 부채가 또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금융부채 일부, 부동산 부채가 있었는데 부동산 금융부채가 있었는데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끌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채 증가 용인 항목은 근데 또 보니까 부채 증가 또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그럼 또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자본인데요. 자본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자산은요. 예, 자본 플러스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본은 제가 똑같은 값이니까 이거는 쭉 그냥 스킵을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해봤자 반복된 얘기니까 공부를 더 하시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 아래 하단 보시면은 여러분들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좀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자본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이 1번, 자본잉여금이 2번, 그러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자본인데 이익잉여금이 3번. 자본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액면가 곱하기 총발행 주식수라고 그랬죠. 주식수.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본금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액면가가 높은 종목은 자본금이 훨씬 더 빨리 증가가 되겠죠. 근데 자본잉여금 있고 이익이 자본잉여금 있고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그죠? 자본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자본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 자본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 게 뭐예요? CB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BW를 한다든지, 뭐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네. 근데 이 자본잉여금은 뭘 할 때 쓸 수 있냐면 무상증자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좀 생기게 되면 이걸 통해 다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는 자본잉여금을 갖고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수는 못합니다. 자사주 매수는요.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본잉여금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CB 찍고 증자 찍어서 다시 자기 지분을 늘린다면 채무 투자를 통해서 늘린다는 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자본잉여금을 통해서 뭐 어떻게 구조를 바꿔서 이익잉여금으로 변환시켜서 뭐 자사주 매수를 했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주총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은 무증할 수가 있다. 무증 재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잉여금을 딱 살펴보면 되고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은 자사주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주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 그러면 지분 추가도 될 수 있겠죠. 지분 추가는 물론 법인 지분 추가가 되겠지만 5%든 10%든 갖고 있으면서 실소유주 그러니까 워낙 지분을 갖고 있었던 주주가 이 회사랑 같이 갖고 있으면 또 의미가 있죠. 근데 또 이 잉여금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이걸 갖고 교환사채 발행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사주는 또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수익 구조들을 만들어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 증가의 긍정적 요인과 자본 증가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항상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아, 자본의 긍정적인 요인에 자본잉여금 이번에 CB를 발행해서 현금 플로우가 들어오네. 또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또 현금 플로우가 들어오네 로직도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회사에 대한 스토리가 딱 보여요. 아, 자본잉여금 얼마 만들었고 이익잉여금 얼마 만들어서 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딱 만들어지는구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캐시죠. 현금이죠. 캐시. 네. 캐시. 자, 올해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영업활동 현금흐름 작년 있고요. 뭐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현금인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영업을 활동한다는 건 가장 좋은 거죠. 내가 장사해서 돈 번 돈이에요.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왜 올라갔나 봤더니 영업이익이 너무 좋대. 히트친 거예요. 뭐 제품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영어 진단키트를 팔았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가 진짜 생각지도 않게 조단위로 팔렸어. 영업활동연금으로 막 늘어나겠죠. 근데 투자활동연금으로 보면 사실은 명암이 있어요. 명암이. 투자활동연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주식수가 증가된 경우겠죠. 전환사채나 증자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전환사채를 다시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주식으로 다 전환되게 되면 이것은 명암이 있어요. 오히려 투자활동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뭐예요? 돈을 갚았거나 혹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을 봐야 됩니다. 아니, 재무활동연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재무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환율 투자라든지 이런 거고요. 현금의 현금성 자산의 증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현금에 대한 분석은 항상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경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영업활동연금을 계속해서 흑자가 찍히고 있는 회사로 주목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무활동연금으로는 상황에 따라 너무 건발건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서 주식이 증가됐다는 부분 혹은 이로 인해서 또한 주가에 대해서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적어놓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어. 이제 회사에 대한 개요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까지 봤으면 우리는 주식에서 가장 핵심 뭐예요?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야기. 예, 네, 이야기 분석하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럼 이제 스토리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건바이건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갖고 왔느냐. 물론 이거 지금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기준치는 없어요. 이게 원래는 기업 진단론이나 예, 컨설팅할 때 많이 쓰는 회사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들은 또 아래 하단 보시면 또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부족하겠는데 자, 품목 주요 제품 현황에 대해서 주요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어디 적혀있냐? 이거를 여러분들 뭐 찾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혀 있어요. 어디 적혀 있어요? 다트라고 있습니다. 다트. DART. 네이버나 뭐 초록생창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데다 검색을 해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적으면 돼요. 왜 제가 자꾸 적어보라고 그러냐면 보는 것과요. 한번 써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걸 딱 해서 A4용지로 만들든 어떤 여러분들 로직을 해서 다 출력을 해서 종목마다 다 적어봐요. 비중 실는 것들은.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딱 진단이 된다니까요. 기업 진단의 가장 기본은요. 뭘 체크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기업 진단의 기본이에요. 제가 언제나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살짝 올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 공시도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 솔직히. 자, 회사 주요 사항 변경 공시. 최대주주가 바뀌는데. 주요 사항이죠. 최대주주가 누구로 바뀌었지? 더 좋은 데로 바뀌었습니다. 아, 작년에 이 최대주주가 영업이 500억짜리 하는 회사야. 영업이 1000억짜리 회사. 이거 굉장히 의미있죠. 재무적 투자 공시도 중요하죠. 재무적 투자 공시는 예를 들면 CB나 BW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네, 가끔 굉장히 우호 지분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뭐 한 여태까지 30억짜리 계약이 뭐 있었는데 막 300억짜리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뭐 전체 작년도 영업이익에 뭐 작년도 매출액에 몇 프로. 자, 리스크 관리 공시. 화재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안 됐다가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되거나 혹은 시장 변동상 공시. 시장에 따라서 자사주 매수라든지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는 공시적으로. 공시도 이 다섯 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한 2년치만 적어 볼까요? 3년치만 적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스토리가 만들어져. 주식은 스토리 싸움입니다. 내가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 스토리에 자신감 있으면 그 주식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뉴스 정보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회사의 주요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주요 이슈. 이번에 응급제 독점. 삼성전자 납품. 이런 게 나와요. 엄청난 거죠. 근데 미래 성장 뉴스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성 SDI.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뭐 SDI의 5년간 대규모 공급 계약.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시장 트렌드에 지금 응급제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실리콘 SI 실리콘계 음극재를 적극 확대하는 시장의 형성이 되고 있어. 근데 여기 실리콘계 음극재야. 흑연이라는 부분이 자꾸 균열이 나다 보니까 여기다 실리콘을 입혀가지고 쓰면 실리콘 음극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해소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가 되냐? 적자에서 흑자가 되는 어떤 뉴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회사가 여기서 폐기물, 폐배터리까지 하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뭐가요? 회사의 뉴스 정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다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뉴스들 이렇게 구분해 보내고 회사 주요 이슈는 뭐지? 미래 성장 뉴스는 뭐지? 시장 트렌드 연관 뉴스는 뭐지? 리스크 해소 뉴스는 뭐지? 자회사 투자사 관련 뉴스는 무엇이지까지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주식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도 좀 분리해 보면 좋아요. 네. 여러분들 그 산업도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요. 조직을 잘하는 분들은요. 분류를 다 해놓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팁은 전문가분들이 들으셔도 공감할 팁이고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될 팁이지 않을까. 자, IT는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AR, VR, 플랫폼, 로봇, 5G, 6G, IoT, 블록체인, 반도체, 화합물, 팹리스, 카메라, 유통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종목을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내 종목은 IT에 어느 거죠? 근데 비교해보니까 내 거만 덜 갔네. 내 거가 많이 갔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분과 아닌 분과의 경쟁력 차이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모빌리티. 모빌리티도 모빌리티 탈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탈 것.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UAM, 항공, 유통사. 또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종목이 전기차에도 포함되고 자율주행도 포함되면 두 개 적어먹겠죠. 근데 자율주행은 다른 건 5천억인데 왜 내 것만 3천억이지? 영업이익이 더 좋은데 내 걸 포지션 봐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게 캠트로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혜성 DS. 막 그런 종목들이 조용할 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주식을 숨겨져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의 주식은. 상대적 비교를 못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제조,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 등으로 제약바이오도 구분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을 지금 단순히 그냥 HTS에 있는 구분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도 다 제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건설, 철강, 조선, 해전터널, 자원, 무역 하나하나 체크해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최고의 결론과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에너지, 생활, 투자사 다 석유천연가스 대체, 도시광산, 교육, 화장품, 의료, 음식, 쇼핑, 취미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분이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많이 살 길이고 그리고 분류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나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 함께 오픈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샵3776은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여러분들 또 다양한 부분들 채널 안내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누군가 정리해주는 코치를 만난 느낌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여태까지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강의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원천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